나비 캘리그라피입니다. 오늘은 7월 캘리그라피 공모전을 전해드리려고 해요. 7월에는요, 캘리그라피 공모전이 무려 11개나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금 나비 아카데미 소장님들도 이런 식으로 수상을 열심히 하고 계시고요. 또 나비 힐링 캘리 카톡방에서도 좋은 소식들을 듣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공모전에 참여할 때좀 고민이 드는 부분이 한세 가지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세 가지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하고, 그런 다음에 공모전 소식을 좀 전해드리려고 해요. 같은 고민을 가지고 계신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처음에는 일단 시작하시는 분들, 내가 처음으로 캘리그라피 공모전에 도전을 해보려고 이렇게 제 영상도 보시고, 나비다카데미 홈페이지 들어가서 공모전 자료도 보시고, 또는 인스타에 이제 뜬 그런 공모전 소식을 볼때 이제 도전하려고 이제 봤는데, 아유 이게 뭔 말이야, 말이요, 광고요, 뭔 소리인지 모르겠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공모전이 물론 가끔 어떤 공모전은 설명이 좀 미흡한 공모전이 있긴 해요. 공모전 소식을 자주 전하는 저조차도, 아니 그래서 이게 뭐 어떻게 하라는 거야 라고 좀 어렵게 설명이 되어 있는 공모전도 있기는 한데, 대체적으로는 잘 설명이 되어 있고요. 각 공모전의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참가 신청서 또는 이제 공모 내용이 있잖아요. 거기에 봤을 때좀더 자세한 내용이 담겨 있는 경우들도 있어요. 차근히 이제 읽어보시고, 내가 잘 모르겠다 그러면은 전화를 해보세요. 의외로 전화 안 해보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직접 전화해보셔서 정확한 내용 한번 확인해보시고, 또는 내가 어떤 단어가 잘 이해가 안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럼 전화해서 물어보시고 하시면 되거든요. 공모전이라는 게 공모전을 주최하시는 분 입장에서도 많은 분들이 참여하길 바라는 공모전이기 때문에 공모전에 대해서 좀 친절하게 설명해 주시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한번 물어보시고, 두 번째는 내가 공모전에 도전하려고 했는데, 그래서 공부도 하고 이제 막 글씨를 쓰려고 하는데 막히는 게 있는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기업에서 하는 공모전 같은 경우에는 직접 작품을 제출하라는 공모전도 있지만, 조금 이제 간소화하기 위해서 JPG 파일, 뭐 300DPI 이런 용어로 이제 요 양식에 맞게 제출해 주세요라는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경우에는 이제 좀 그게 걸린다거나, 또는 이제 무슨 무슨 대전이라든지 뭐 또는 뭐 일반 공모전에서도 글씨뿐만이 아니라 그림을 좀 같이 그려놓고 싶은데 그림이 좀잘안 된다거나, 또는 어떤 좋은 이미지와 또는 내가 직접 찍은 사진과 합성하고 싶은데 그런 거 전혀 할줄 모른다거나, 이제 그런 경우들이 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공모전을 포기하지 마시고요. 이제 그런 거와 관련된 정보는 이제 인터넷 또는 유튜브 뭐 또는 강의로도 많이 만들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때가, 아, 내가 캘리를 해나가는 데 있어서 이런 부분이 부족한 거구나, 그럼 이걸 좀 공부해야겠네 라고 생각하시고 하나하나 풀어나가다 보면, 풀어나가는 과정에서 당장 그 공모전에 참여를 못할 수 있지만 다음에는 그 공모전에 참여하실 수 있으실 거거든요. 공통적으로 막히는 부분이 이제 디지털 파일화하는 걸 어려워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그냥 포토샵을 잠깐 배운다든지, 또는 뭐 이렇게 다른 프로그램을 이용한다든지 하면 좀 쉽게 변형하실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조금 더 공부를 해나가면서 하나씩 풀어나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는, 내가 그래서 공부를 해서 열심히 공모전에 연습을 해서 제출했는데 떨어졌어. 이러면 솔직히 좀 속상하죠. 그리고 내가 공모전에 참여합니다라고 얘기를 기껏 해놨더니 주변에서, 공모전 됐어요? 어떻게 됐어요? 막 계속 물어보거나 하면, 아, 안 됐어요. 그냥 연습 삼아 해본 거니까요, 뭐. 이렇게 되는 막 그런 좀 상황이 생기기도 하거든요. 근데요, 공모전에 합격했다고 해서 그게 실력이 뭐 너보다 내가 나 이게 아니고, 또 공모전에 떨어졌다고 해서 내가 그들보다 내 실력이 나빠 이건 또 아니거든요. 공모전도 약간 공모전마다 특색이 있고, 약간 심사위원이 누구냐에 따라서도 좀 달라지는 부분이 있고 해요. 그래서 공모전의 합격이 실력을 대변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떨어졌다고 하더라도 그걸 너무 실망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공모전마다 어디는 좀 뭔가 좀 디자인적인 일러스트나 어떤 그래픽이 많이 들어간 디자인적인 거를 선호하는 공모전도 있을 수 있고, 진짜 리얼 글씨만 이렇게 뭔가 보는, 또는 글씨를 굉장히 중후하고 이렇게 어른스럽게 쓰는 걸 좋아하시는 공모전도 있을 수 있고, 굉장히 캐주얼하고 대중들에게 다가가기 쉽게 쓰여진 공모전들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걸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내가 연습할 수 있는 용으로 공모전에 참여한다라고 생각하세요. 저희 수강생님 한 분은요, 공모전에 이번에 참여하기 위해서
기존에는 그냥 간단하게 훑어보고 한 번 정도만 연습하고 이렇게 제출했는데 이번에는 진짜 전지 사이즈에 막 크게 연습하시고 그리고 나서 저한테 피드백 받으시고 그리고 또 한 두세 번 계속 여러 번 연습하셨대요. 그거 진짜 힘들거든요. 전지 사이즈에 하나의 작품을 완성한다? 이걸 막 며칠 걸리기도 하는데 피드백 받고 또 쓰고 또 쓰고 또 쓴다? 그럼 진짜 많이 연습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그분이 딱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아 선생님 이제 좀 감이 올 것 같아요. 이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진짜 그래요. 우리가 자격증 시험을 보는 것도 이제 어떤 시험의 증이 필요해서 보기도 하지만은 실력을 높이기 위해서 보기도 하거든요. 왜냐하면 그냥 연습을 하면 완성된 작품이 아니라 연습해도 좀 미흡해도 그냥 버리고 끝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공모전이나 자격증 같은 경우에는 이거의 완성도가 높아야 되다 보니까 연습하는 그 퀄리티나 집중력이 달라요. 그 나오는 결과물이 달라요. 근데 그게 되게 힘든데 그 결과물을 계속 높여놓다 보면 그러면서 실력이 진짜 많이 늘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냥 연습하라 그러면 그만큼까지는 연습을 안 하게 돼요. 그만큼 높은 퀄리티로 양의 문제가 아니라 퀄리티로 노력을 안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공모전이나 이런 것들이 나에게 주어진 공짜 콘테스트 그 뭐죠? 와드 뭐 음악 뭐 아이돌 이런 뭐 프로듀서 101 막 이런 거 막 콘테스트 하면서 아이돌들이 막 실력이 엄청 늘어나고 막 가수들이 실력이 엄청 트로트 가수도 막 실력 막 늘고 막 이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나 혼자 참여하는 그런 콘테스트지만 뭔가 주변에 다른 사람과 치열하게 뭐 이렇게 경쟁을 하고 있다 뭐 이런 상상을 하듯이 그런 도구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 좀 여러분들의 고민이 좀 해결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앞에 오늘 좀 서두로 이런 얘기를 좀 많이 드렸고요. 이제 공모전 소식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공모전 소식은 네이버에서 나비다카데미를 검색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공모전은요, 진짜 다양한 사이트에서 다 추려가지고 공모전 소식을 전해서 드리고 있어요. 근데 너무 지역성인 공모전이 있거든요. 그 지방, 그 지역만 참여할 수 있는 공모전, 또는 아이들만 참여할 수 있는 공모전, 이런 것들은 소식을 담지는 않고 있고, 좀 전반적으로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공모전 소식을 여기저기 다 들여봐서 조사해서 이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모전은 나비다카데미 홈페이지에 들어오셔가지고, 쭉 화면을 아래로 내려주시면, 쭉 내려주시면은, 여기 2022년 7월 캘리그라피 공모전이 있죠? 여기 한번 들어가 볼게요. 이번에는 11개의 공모전 소식을 전해드리는데 지난번에 전해드린 소식과 중복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넘겨가면서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1번, 2번, 우리 여기 3번 다 전에 소식 전해드렸고요. 4번 소식부터 전해드릴게요. 이제 컬처풀에서 매번 자주 진행하는 영화 공모전이에요. 워낙 자주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제가 이번 오늘 영상에서는 좀 앞부분에 좀 같이 고민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고 뒤에는 좀 참여 방법에 대해서는 그렇게 복잡한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심플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약간 왔다 갔다 할 것 같아요. 어떤 날, 어떤 달에는 조금 심도 있게 공모전을 좀 설명할 게 많은 공모전들은 좀 심도 있게 설명드릴 거고 오늘같이 좀 가벼운 라이트한 공모전들이 많은 경우에는 좀 이렇게 설명드릴 거고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4번 영화 썸머 피플을 타고 공모전인데요. 이게 캘리그라피 앤 팬아트 공모전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뒤에 공모전이 요 컬처풀이 또 하나 있는데 영화 헌트 특별작전 팬아트 공모전이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는 팬아트만 참여가 가능하고 요거는 캘리그라피 같이 참여가 가능한 그런 공모전이에요. 둘 다 캘리그라피를 녹여서 할 수 있는데 또 캘리그라피라고 이렇게 쓰여져 있으면 조금 더 우리의 글씨들이 좀 더 보겠다라는 의미이니까 많이 참여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참여 방법 어렵지 않습니다. 요거 같은 경우는 대사가 주어져 있어요. 너무 좋죠. 우리의 청춘은 걸작이다. 이번 여름엔 너희들의 청춘을 내가 좀 쓸게. 요런 공모전입니다. 걸작이다. 이런 느낌의 영화는 아니네요. 포스터를 보니까. 그래서 썸머필름을 타고를 이제 보고서 빛나게 기억돼 우리의 청춘을 표현해달라고 되어 있어요. 이렇게 문구가 정해져 있으면 사실 참여하기 쉽죠. 근데 이제 컬처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디자인 약간 공모전 플랫폼 같은 느낌이 좀 강하게 있어요. 그래서 내가 뭔가
글씨 하나로만 이렇게 막 임팩트 있게 써서 승부한다. 이런 것도 괜찮지만 좀 디자인적인 요소들. 관련 이미지를 넣는다든지, 관련 그림을 그린다든지, 좀 이렇게 디자인적 요소들을 좀 많이 고려하시면은 더 합격률이 높은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참여해보시고, 그렇다고 해서 너무 고퀄의 디자인을 요구하는 공모전은 아니,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사이트 들어가면 참여하신 분들의 수상작을 볼 수 있는데, 너무 고퀄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캐주얼하게 우리 대학생들부터 해서 이제 이런 분야의 취미든 이런 걸로 관심 있는 분들이면 편하게 참여할 수 있는 공모전이에요. 비용도 들어가지 않고 영화 같이 우리에게 친숙한 주제의 공모전도 많이 하고 또 매달 자유 주제의 공모전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달에 내가 작업을 좀 해놓은 게 있으면 그런 걸로 출품해 보실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한번 보시고 이것도 전에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영화 헌트도 이제 비슷한 류의 공모전인데 요거는 문구가 주어져 있진 않습니다. 사이트에 들어가면 영화에 대한 소개들이 좀 나와 있어서 요걸 들어가서 보시면서 어떤 글귀로 어떤 느낌으로 작업할까 이런 걸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정재, 정우성, 전혜진, 허성태, 고유정. 아주 궁금해지는 영화입니다. 아, 어떤 내용일지 참 궁금해요. 이 두 분이 만나다니. 이정재 배우와 정우성 배우가 만나는. 자, 32회 서울시 소방안전 작품 공모전입니다. 요거는 이제 서울시 분들이 좀 참여할 수 있는 공모전이에요. 그래서 해당이 되지 않는 분들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좀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지역이다 보니까 좀 넣어놨고요. 이게 공모 자격이 서울 시민 등이라고 약간 되어 있어요. 거주지는 또 제한이 없대요. 그래서 요거가 좀 어떻게 하면 꼭 서울에 거주하시는 분이 아니어도 서울의 주제와 좀 맞게 작업을 하면 또 참여할 수 있지 않을까, 약간 이런 여지를 열어놓은 공모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모 부문은 사진, 캘리그라피, 창작 이미지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캘리그라피 파트에 이제 들어갈 수 있고 문구가 주어져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작품 소재가 화재, 구조, 구급 등 각종 재난 현장 속의 소방 활동 에 대한, 그리고 단 작품 속 배경은 서울시와 관련이 있어야 된다 되어 있고, 화재 예방, 재난 대처법 등 시민 안전 의식을 높일 수 있는 주제. 그러면 자, 잠깐 볼게요. 사진이 서울시와 관련된 사진이어야 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서울시 사진 뭐 인터넷 검색하면 많으니까 그 안구랑 다운받아서 써도 되겠네? 그건 아닙니다. 우리가 캘리그라피를 하면서 뭐 그림이든 사진이든 뭐 다른 사람의 글씨이든 이제 많은 자료들과 콜라보할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다른 사람의 어떤 글귀이든. 근데 이제 그 모든 것들의 저작권이 있어요. 사진도 당연히 찍는 사람의 저작권이 있고, 책 속의 글귀도 당연히 저작권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그린 그림도 당연히 저작권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를 사용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사용을 해서 공모전에 합격은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저작권이 위배가 된다는 걸 알았을 때는 합격이 취소가 됩니다. 그래서 모든 창작물은 다 나의 것이어야 돼요. 내가 직접 찍은 사진이라든지 이제 그런 거를 활용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공모 부분에 사진 공모전 있잖아요. 그럼 당연히 사진은 내가 찍은 거여야겠죠. 캘리그라피에 들어가는 이미지도 내가 캘리그라피로 승부하는 그 파트여도 이 저작권에 위배되는 것들은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이거는 평생 걸림돌이 될 수 있는 문제예요. 그래서 항상 유의해 주시고, 그리고 여기 화재 예방, 재난 대처법 등 시민 안전 의식을 높일 수 있는 주제는 이런 소방과 화재에 관련된 공모전들은 기존에도 많이 있었거든요. 이제 그런 공모전들을 많이 서치해 보면서 거기에서 내놓는 어떤 슬로건이나 또는 거기에서 봤던 캘리그라피 작품이나 그거와 관련된 자료들 있죠. 그런 것들이 좀 처음 관련된 것들을 공부를 하시면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슬로건을 똑같이 따라 쓰고 거기 누군가 했던 캘리그라피 글귀나 스타일을 똑같이 따라 쓰고 이건 아니라는 거 아시죠? 그런 것들을 유의해 보시고, 또 안전 취약계층에 대한 다양한 소방 정책 및 참신한 아이디어, 화재 및 사고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환자와 가족들을 위로하기 위한 작품. 요 마지막 주제는요, 그 참가 신청서 보면은 사연을 적는 게 있어요. 근데 또 그 사연이라는 게 또 어떤 실력을 대변하는 게 아니라 정말 누군가의 이야기 스토리형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또 잘 담으면 요 네 번째 주제에 대해서도 관련해서 또 캘리그라피 작품의 수상 확률이 좀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또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요거는 이메일로 접수를 해달라고 되어 있고요. 신청서와 작품을 같이 제출해 달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A4 사이즈, 그리고 디지털 파일로 제출이 가능, JPG, PNG도 300dpi 이상으로 맞춰달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보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2022년 은평구 인권 공모전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함정이 있어요. 은평구 공모전이네? 아, 그러면 난 은평구에 살지 않으니까 참여하면 안 되겠다? 아니죠. 자세히 읽어보면은 인권에 대해서 관심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인권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인권 공모전이니까 캘리그라피랑 상관없다? 아닙니다.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보세요. 인권 동영상, 인권 그림, 인권 카드 뉴스, 인권 슬로건인데 인권 그림에 그림 포스터 캘리그라피 등이라고 적혀있죠. 이런 공모전들까지 찾아서 소식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봐야겠어요? 안 봐야겠어요? 보셔야겠죠. 그래서 이거는 서울시 은평구 외에도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공모전이고 캘리그라피 하시는 분들도 참여할 수 있는 공모전입니다. 공모 주제는요. 소수자 및 사회적 약자의 인권 신장과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그래서 주민들이 좀 공감하고 희망을 얻을 수 있는 소재로 해달라고 되어 있고, 차별, 혐오에 대한 비판적 성찰, 주민들의 인권 감수성 향상을 위한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한 걸로 이제 해달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응모 방법은요. 참가 신청서, 개인정보 동의서, 작품 설명서 및 작품 파일을 이메일로 제출해달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1인 또는 팀 단위로도 가능하세요. 3명의 팀 단위로도 같이 가능한데 한 작품만 응모가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그림 파트죠. 최우수상은 30만원. 아까 위에도 여기 소방안전 공모전도 30만원이 상금과 상장이 주어진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이제 관심 있게 보시면 좋겠죠. 그리고 컬처풀 아트앤디자인 챌린지는 요거는 이제 편하게 매달 자유주제로 참여할 수 있는 공모전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간단하게 넘어가고, 그 다음엔 불교 평화통일 소크시 공모전입니다. 이게 불교 공모전이라고 해서 꼭 불교적인 그런 공모전이 있다기보단 대부분 좀 제가 여태까지 봐왔던 걸 보면 그 통일과 관련된 공모전들이 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도 이제 평화와 통일의 염원을 담은 손끝이 앤 캘리그라피 작품을 공모합니다. 실력 있는 분들의 많은 응모 바랍니다. 뭐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 원래 출품 기간이 좀 짧았었는데 8월 1일까지로 연장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 소식에도 좀 넣어봤고요. 지정 문구가 있습니다. 공존 상생 합심, 통일 정토, 불교 평화 통일, 이렇게 세 개 문구 중에 하나를 태결하면 되는 거예요. 문구가 짧고 또 이렇게 제시되어 있다 보니까 너무 참여하기 좋겠죠? A3 사이즈 해달라고 되어 있고요.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염원하는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요거는 민추본 홈페이지에서 민족 공동체 추진 본부네요. 여기에서 참가 신청서를 다운받은 후에 작품과 함께 제출해 달라고 되어 있고요. 아래 사무소 주소로 발송 및 직접 제출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또 그 질문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선생님, 저는 화성지에 작업을 하는데 그럼 화성지 채로 내도 되나요? 라고 물어보시는데, 만약에 이게 정답은 없어요. 뭐 어떻게 공모전 업체에서도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는 없는데, 이게 무슨 대전, 즉 화성지류를 많이 접하는, 그게 당연한 그 문화인 무슨 대전에 내는 것이 아닌 이런 약간 기업이나 단체에서 하는 공모전인 경우에 화성지를 제출하면 되게 당황스러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너무 얇은 종이고 구김도 굉장히 많이 가는 종이잖아요. 그래서 좀 당황스러울 수 있고 보관하기도 어렵고 이걸 가지고 활용한다? 왜냐하면 생각을 해보세요. 그분들이 이제 이걸 사진을 찍어서 어떤 홍보에도 사용하는 경우들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화성지체로 사진을 찍으면 되게 우글거리잖아요. 그렇다고 그 사람들이 뭐 포토샵을 해서 이걸 조정해서 배경을 날려서 뭐 하얗게 한다, 이건 아닐 거거든요. 왜냐면 그런 걸 작업을 추가로 할 거를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화성지로 낸다 그러면 저는 저희 수강님들한테는 배접을 해서 내세요라고는 얘기해요. 그러니까 배접이라고 해서 어떤 판넬의 형태. 우리가 배접을 하면 마침 있으니까. 그러니까 배접이라는 게 화성지에 작업한 게 있으면 우리는 종이가 너덜너덜 이렇게 얇은 종이잖아요. 구김도 많이 가는. 그거를 뒤에 배접지를 대어서 붙이는 작업을 해요. 근데 그게 좀
그냥 풀로 붙이는 게 아니고 과정이 조금 복잡한 그게 있긴 하거든요. 근데 그 과정이고 이제 표고를 한다라는 건 이제 뒤에 나무 판넬에다가 이걸 붙이는 작업을 하는 거를 표고한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표고까지가 아니고 배접, 그러니까 배접지에 붙여서 종이가 쫙 펴지고 이제 뻣뻣한 형태, 그러니까 도화지와 같은 형태로 만들어서 낸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거를 만약에 내가 혼자서 할 수 없다 그러면은 배접을 해주는 곳이 있어요. 인터넷에서 지역명, 예를 들어서 저는 서울 서초에 있으니까 뭐 서초 배접, 서초 표고 이렇게 검색을 해보시고 전화를 해서 꼭 물어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서양화 관련된 작품만 많이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동양화 작품, 화성지 작품도 이제 배접이 가능한가요? 라고 꼭 물어보시고 이제 그렇게 하시면 되는데 제가 이 동네 근처에서 이제 배접만 좀 큰 작품 할 일이 있어서 여쭤봤더니 배정만을 좀 잘 안 하신다라고 하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저희 수강생님들이 이제 다른 곳에 가서 물어봤을 때는 그냥 배정만으로도 많이 해주셨다고 하니까 이제 그렇게 해서 제출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나름 되게 사실 심플하게 찍으려 했는데 나름 제 기준에서는 꿀팁이 많이 알려드리고 있어요. 자, 그리고 마지막 공모전입니다. 2022 신석초 문학제 캘리그라피 대회 공모전입니다. 신석초 시인의 시를 전문 또는 일부 구절을 표현해 달라라고 되어 있어요. 컬러 및 디자인 사용도 가능하고 대신 창작물 안에 어떤 시에서 발췌했는지 적혀 달래요. 그러니까 뭐라 시인의 이제 시 구절을 쓰신 다음에 마지막에 뭐 신석초 시인의 꽃잎 절구 중 일부를 쓰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하면 되겠죠. 이제 그런 정도로 좀 그런 걸 표현해 달라고 되어 있고 종이 규격은 A3 이상 그리고 A2 이내로 해달라고 되어 있습니다. 작품 용지 및 표고는 제한이 없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여기까지 7월 캘리그라피 공모전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어떻게 이제 또 좀 해볼 만한 용기가 나실런지요? 많이 참여해보시고 많이 도전해보시면서요. 공모전을 하면서 좀 뭔가 걸리는 부분,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관련된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 안녕히 계세요.